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옥스윙 서바이벌 프로젝트. 드디어 스테이지 6가 시작이 됩니다. 스테이지 6부터는 이제는 상급자 그리고 준 프로, 프로 레벨들에게 필요한 기술이 제시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머, 월사금이 너무 비싸요. 월 12만 원의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 스테이지 6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백핸드 드라이브입니다. 와, 백핸드 드라이브. 그런데 어려울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제가 스테이지 5 장타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오른손으로 포핸드를 늘 치려고 하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순방향으로도 힘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고, 밀어서 쳐서 가운데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른손으로 친다라는 건 오른 어깨 아래에서 가장 강력한 회전 스피드를 만들어낸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공은 분명히 오른 어깨보다 앞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딜레이를 한다고 해도 오른손으로 치게 되면 빨리 덮이는 성향이 있어서 드라이브를 거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골퍼나 보통의 골퍼들이 포핸드 드라이브를 칠 때는 오른손으로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우측으로 말도 안 되게 밀리거나 아니면은 뭐 택도 없이 그냥 슬라이스가 나거나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약간 밀려도 어떻게든 버티고 해서 가운데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으로 치는 거에 대한 단점이 뭐냐면 탄도가 아무래도 덜 나오고, 그리고 공의 스피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제가 오죽했으면 장타 프로젝트라고 했을까요? 그린에 떨어졌을 때 다소 구르는 경향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운인 것은 여러분이 골프를 하는 그 골프장들이 그린을 딱딱하게 관리를 하지 않아요. 딱딱하게 관리하면 그린이 썩거든요. 항상 소프트하게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포핸드 드라이브를 쳐도 얼마든지 그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행여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실수라는 게 뭐예요? 잘 날아가도 그린보다 짧아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앞쪽으로 구르려는 성질이 있으면 좀 짧아도 그린 프린지에 떨어질 게 굴러 올라가는 행운도 생길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 레벨로 오거나 아니면 준 프로, 프로 레벨로 오게 되면 이렇게 공이 살아 움직이는 공은 매우 스트레스를 줍니다. 아, 물론 오른손으로도 포핸드를 하다마는 페이드를 쳐서 공을 살릴 수도 있는데요. 때로는 드라이브를 걸어서 높게도 쳐서 거리도 손실 없이, 그리고 컨트롤도 손실 없이 치고 싶은 욕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테이지 6, 스테이지 7은 상급자 레벨로 빼면서 여러분께 거기서부터는 선택적으로 시청을 하시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죠. 왼손이 주가 되는 이 백핸드 드라이브, 오른손의 포핸드 드라이브의 가장 핵심 우리 신체 부위는 오른손의 검지손가락이었습니다. 검지손가락으로 촥촥 걷어올릴 때 헤드가 팍팍 돌면서 포핸드 드라이브가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왼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가장 핵심 신체 부위는 왼 엄지가 됩니다. 왼 엄지로 백스윙을 하고, 왼 엄지로 다운스윙을 하고, 왼 엄지로 백핸드 드라이브를 먹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손은 오른 어깨에서 가장 빠른 회전을 만든다고 했는데, 왼손은 왼 어깨 밑에서 가장 빠른 회전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운스윙을 할 때 이 공을 만나는 시점에서도 아직 드라이브가 들어갈 수 있는, 왼손에 의한 백핸드 드라이브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적으로 이른 시간에 공을 만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이 밀릴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라이브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오롯이 왼손으로만 감으려고 노력을 하면 타이밍을 뺏기는데, 여러분이 스테이지 5에서 장타 프로젝트 오른손을 굉장히 연습했죠? 골프는 두 손을 잡고 치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오른손이 도와줘서 전혀 이 공이 먼저 맞는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밀리거나 슬라이스가 나는 그러한 불상사를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팩트 때 약간 열리는 형태로 맞기 때문에 이때 탄도를 기본적으로 높게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고 빠른 스피드로 드라이브를 먹이기 때문에 높은 탄도에 먼 거리를 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스킬이 이 왼손에 의한 백핸드 드라이브 기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른손으로 치는 포핸드 드라이브는 오른쪽 어깨에서 좀 일찍 반응을 하니까 아무래도 감는 게 용이하고 용이한 대신 공이 이렇게 사납고 좀 낮은 공이 나왔었다면 왼손으로 치는 이 백핸드 드라이브는 왼엄지가 백스윙을 들고 치기 때문에 벌써 쭉 올라가는 느낌, 그리고 굉장히 완만한 각도의 회전이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선수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왜? 오른손으로 하면 공을 때리기는 쉬우나 굉장히 사납게 굴러다니고 왼손으로 하면 약간 딜레이 느낌은 있으나 높낮이 조절 그리고 좌우 회전량까지 컨트롤하는 게 쉬워지기 때문에 왼손을 선택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왼손에 단점이 있어요. 이 오른손으로 치는 포핸드 드라이브는 아무래도 걷어올리는 성격은 있지만 일단은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중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왼손은 올라가면서 없는 힘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힘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디 턴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왼발을 축으로 해서 왜? 왼 어깨가 왼발 위에 있고 왼발쯤에 와서 지면 발력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스윙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른손은 이렇게만 때려도 멀리 가는데 왼손은 이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몸을 돌려주는, 몸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큰 몸의 회전을 사용을 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탑법이 어쩔 수 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레슬에서 등장하는 왼쪽 축을 잡고 앉아서 회전을 하세요라는 게 바로 이 왼손 스윙이 시작이 될 때 나오는 레슨들인데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스테이지 1, 2, 3, 4, 5까지 그걸 전혀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우리 초보 골퍼나 일반 골퍼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니 골프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쳐보면 자, 오픈스에서 왼발 뒤꿈치 그리고 여기에서 왼엄지 백 드라이브 하면 쭉 올라가면서 지금 가운데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공이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왼손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몸도 약간 돌아줘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 돌아있기 때문에 피니쉬도 딱 얹기만 하면 그야말로 선수들처럼 보이는 스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을 드리지만 이제 레슨 하나하나 들어가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라는 생각을 하시게끔 제가 레슨을 디테일하게 해드리게 될 텐데요. 정말 큰 기대해 주시고 이 왼손 백핸드 드라이브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대로 구질을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아름다운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힘겹지만 이 아름다운 여정을 여러분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